지원 강원민방에서는 어제부터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입니다. 정만호, 한기호 두 후보의 양강구도인데 두 후보는 모두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중심으로 새로 편입된 춘천 북부표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군부대가 밀접해 있는 지역 세 곳에 춘천 읍면동 6곳이 더해진 새 복합선거구입니다. 후보들은 일단 접경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당의 대표 지역 공약이기도 한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해 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부세를 약 3천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개발 재원으로 쓰고 접경지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실효성 있게 바꾸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자리,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로 이양하도록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군 유휴지 주변 지역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접경지역은 먹고 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농산물 납품, 유휴지 재활용, 그리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 협조 구역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 등 접경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 안보 관광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접경 지역에는 회생과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 편입된 춘천 북부권은 산업 기반을 닦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춘천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에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약 1,000명의 데이터 산업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5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의 세계적인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춘천은 이제 더 이상 발전시킬 곳이 강북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강북 지역의 SOC, 다리 놓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소양 8교 그리고 서면 대교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역 패키지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유우림 후보는 중앙당 정책인 국민 배당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